박영선은 어려서부터 방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학생 시절 친구를 따라 가수 이장희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애청자 엽서 시상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박영선은 이장희에게 푹 빠져 기타와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게 되죠. 고등학생 때는 방송반에 들어가 현직 PD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내 박영선은 학업과 점차 멀어져 갔죠. 담임 선생님이 방송반 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 다니던 시절에도 방송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계기로 대학 가요제에도 출연하게 되죠. 팀 이름은 퐁퐁 사중창단. 남녀 각각 두 명으로 구성된 팀인데 수상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영선은 훗날 자신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많이 놀기도 했고 공부도 잘 못했지만 결국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박영선은 MBC 아침 뉴스 앵커 시절 김문수 전 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 전 의원은 굉장히 진보 성향이 강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라 보수당으로 옮겨 보궐선거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때문에 박영선은 김문수에게 혹시 변절자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침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침 식사 중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당시 정무수석이 MBC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며칠 뒤 박영선은 앵커직에서 물러나 국제부로 강제 이직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계기로 박영선은 LA 특파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화여대에서 졸업 축하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여성 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축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방송국마다 여성 특파원을 발굴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게 되죠. 박영선이 있는 MBC 국제부에도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부에는 여성이라곤 박영선 혼자뿐이었습니다. 결국 박영선이 특파원으로 LA로 가게 되죠. 훗날 박영선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거 봐라 내가 잘났더니 더 좋은 일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며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은 손석희 JTBC 사장과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MBC 앵커 시절 박영선은 손석희보다 나이는 4살 어리지만 1년 선배였습니다. 한 방송 출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예전엔 손석희 앞에서 무게를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많이 높아지셨다며 말하게 됐죠. 30여 년 가까이 지난 뒤 박영선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앵커는 잘 아시다시피 손석희. 민주당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러 나갔는데 인터뷰 마지막에 뜬금없이 투샷이 잡히는 바람에 그때 그 시절이 오버랩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박영선은 MBC 경제부 기자 소속으로 이명박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대그룹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현대건설신화의 주역으로 평사원에서 회장까지 역임한 경험이 있죠. 이 때문에 이명박을 찾아가 현안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이때는 몰랐겠죠. 이 인터뷰가 이명박 저격수의 시발점이 될 영상이 될지는. 7년 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박영선은 상대 진영의 국회의원이었고 BBK 저격수로 등판했죠. 이명박을 만난 박영선은 저 똑바로 못 보시겠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일침합니다.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에 이명박은 황급히 빤스러 나며 저게 미쳤나? 옛날엔 안 저랬는데 라고 내뱉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박영선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MBC 시절 한국 최초로 여성 메인 앵커로 발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 시절 LA 특파원에 간 것도 사내 최초였고 헐리우드 출입 기자가 된 것도 한국인 최초였습니다. 정치의 길을 걷게 된 이후에도 최초 수식어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여성 최초로 법사위원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최초 여성 원내대표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최초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죠. 과연 박영선은 최초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박영선에 대한 흥미로운 5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